자, 똘똘이의 이런 모습 그 정체가 참 궁금해졌습니다. 그렇게 따라갔더니 산 아래 이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집 같았어요. 똘똘아! 집 맞습니다. 그럼 이곳에 분명히 똘똘이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머어머! 자, 그때 아이고. 똘똘이가 꼬리를 흔들면서 한 아저씨한테 가요. 안녕하세요! 수고 많았어요.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드디어 만났습니다. 우리 똘똘이 주인이십니까? 네. 예. 똘똘이를 보다가 갑자기 견주님을 딱 뵈니까 네. 닮으신 것 같아요. 내가 개띠거든요. 아, 진짜요? 아, 그래도 내가 좀 더 잘생기지 않았어요? 하는 표정이죠. 나 근데 똘똘이 어떻게 산행을 시작했을까요? 등산인들이 아마 예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길을 갔다가 이제 알고 본능적으로 계속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. 8년 전에 지인에게 입양받은 똘똘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산을 좋아했대요. 그래서 매일 오르다 보니까 어느새 베테랑이 됐다는 얘긴데 근데 등산하는 똘똘이 과연 얼마나 똘똘할까요? 이 행동을 보면 길을 다 알아요. 다 알고 움직임 자체가 자신감이 넘쳐요. 맞아요. 똘똘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서 자기 스스로 내 좀 만족을 느끼는 누군가가 뭐 먹을 거를 줘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. 스스로 행동을 한 이후에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에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게다가 산책할 때도 요 보세요. 3시간 왕복했는데 또 뛰어다녀요. 산책하다가 막 눈에 생기가 똘박똘박. 정말 대단한 체력입니다. 산책과 산행만 있으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개입니다. 지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하고 같이 건강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예쁨 받고 기운 받고 하는 개로 살았으면 좋겠죠. 여러분, 금당산에 오시면 저 똘똘이 꼭 찾아주세요. 그래, 똘똘아, 앞으로도 안전산행 부탁해.